근육 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들으셨는데. 그 골 감소증 진단으로 이제 3년 전에 받았는데,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, 제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노력을 못했고,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네요. 저는 뭐, 일상생활에 너무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, 그러니까 평소에 전에 하던 활동들을 지금 거의 다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확실히 지금 근육이 많이 감소가 된 거를 몸으로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어서 그러고 나왔습니다.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두 분을 지켜봤었는데요. 일상생활에서도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. 두 사람 모르게 진행된 관찰 카메라. 대기시간. 두 사람의 무의식적인 습관 속에서 근감소증 징후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. 김경숙 씨는 자리에 앉아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내내 앉아서 팔짱을 낀 모습이었는데요. 그렇다면 권영애 씨는 어떨까요? 이게 왜 이렇게 안 따지냐. 저 이것 좀 따주시면 안 될까요? 병뚜껑을 못 따 제작진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. 감사합니다. 권영애 님께서는 아까 병뚜껑을 제대로 한 번에 못 따셨잖아요. 네. 이게 이제 압력이 떨어진 건데 근감소증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김경숙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짱을 계속 끼고 계시잖아요. 네, 이 팔짱 끼는 것 자체가 가슴 근육은 수축되고 등 근육이나 목 근육은 좀 늘어나면서 근육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근감소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또 이 자세가 더 편해지면서 이 자세를 유지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 생활 습관에서 약간의 두 분 다 근감소증의 시작이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먼저 두 분이 느끼는 근감소증 증상은 무엇인지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먼저 앉았다가 일어날 때 손을 짚고 일어나야 되는 경우가 많다. 아, 두 분 다 해당할게요. 계단 10개 오르기도 힘이 든다. 10개. 네. 집에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근감소증 자가진단법. 하나라도 해당 시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다섯 개가 다 차셨고 권영애 님도 네 개가 되셨는데 방금 질문 드린 내용에 있어서 한두 개라도 나온다면 실은 근감소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